갓 잡은 돼지. 어, 맞아, 맞아. 만든 돼지고기다, 돼지고기. 어. 너무 맛있다. 우와. 너무 맛있다. 우와. 아, 이래서 원주민들이 정말 숨을 걸고 참. 진짜 이래서 이거 안 놓쳐. 발견하면 엎드리는 사고야. 꼬리야. 땅을 파여가. 너무 맛있어요. 아우, 난 여기 저기 뭐야 체중 유지하기도 힘들겠는데. 이 삐갈비랑 닭고기 맛이랑 똑같아. 신기해요. 생긴 건 되게 맛있거든요. 진짜 신기해. 그리고 옆 껍질에 붙은 이 살은 연골 먹는 것 같아요, 연골. 도가니, 도가니. 도가니. 야, 이거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구나. 맛있다. 이게 뭐야? 맛있다. 커피. 아니, 초콜릿 드링크. 이게 뭐야, 여기 어떻게 된 거야? 전문점이네. 초코샤. 후식까지 있고. 우와. 잠깐만. 맞네, 봤어. 왔어. 왜 이러니, 정말 왜 이러니. 뭐라고 그랬지? 초콜릿인데 보이차 같은 느낌. 어. 오, 맛있다. 이건 초코 많이 먹어도 안 물릴 것 같은 단. 맛있어. 맛있지? 전영씨. 정말 맛있어서 울어. 와, 정말 눈물 나는 맛이지. 정말 눈물 나는 맛이야. 어? 야, 이건 진짜 진짜다. 보리차. 이건 진짜 보리차. 저기 내일 갈 때 카카오도 챙겨가지고. 어, 여기 카카오도 챙겨가고.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거. 카사바도 챙겨가고. 아~ 이 국물 맛 좀 따로 챙겨가면 안 될까? 야, 이거를 약간 시골에서 잔치 회식하는 것 같아요. 전체 맛이 익숙해서. 고기를. 끊을 수, 끊을 수. 그쵸? 싸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. 너무 귀여워. 브라우니도 먹고, 애기들도 먹고. 이게 생각보다 고기가 되게 많네. 한 마리잖아, 한 마리. 이게 제일 많았거든요. 반전 매력의 아르마딜로 식사를 맛있게 마친 병만족. 오스왈드 가족과 함께한 마야 캠프를 통해 그들만의 생존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. 내일은 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? 오늘 이렇게 한국 손님들 7명이 왔어요. 다음 주. 오! 집에 와 있는 거 같고 좀 뭔가 풀리는 마음이. 우리 입맛이 맞아. 네. 결국 그 바닥에 걱정 안 해도 돼. 망고 맛이야. 뭐 마당에는 닭도 있고 뭐 칠면조도 있고 그냥 정겨운 시골에 온 느낌이었어요. 아. 이번에 저희가 걷게 된 벨리즈의 정글은 좀 적대적인 정글입니다. 정신을 똑바로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들어가자마자 뭐 이것도 동나무 저것도 동나무. 처음으로 멘탈 붕괴가 됐어요.
정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사냥법이나